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K-POP 산업에 거의 뭐 붕괴에 가까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여기까지 참여하게 되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자, 오늘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다가 보니까 피프티피프티가 기각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이렇게 좀 컨택을 하면서 오늘 원래 나와주시기로 하신 건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피프티피프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통편집을 당하신, 정말 야가치 새끼들이, 이런 야가치 새끼들이 없는데 통편집을 당하신, 단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신 프로듀서님이십니다. 프로듀서 오렌지 슈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영광입니다. 제가 아니, 아니. 보던 구독 채널인데 출연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좀 사안이 좀 안타까운 사안이어서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만은 채널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연락을 네. 주셨을 때 네. 그 커뮤니티에서 또 너무 유명하셨잖아요. 네, 네. 이미 특정 커뮤니티에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통편집을 당했다라면서 네. 이렇게 폭로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 기사도 막 나오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제작자분들 용기 내셔서 네. 좀 나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할 컨텐츠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네. 왜 제보를 하시게 됐는지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처음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들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이 똑같은 생각이시고 똑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이런 재판이나 이런 뭐 한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되거나 이런 것들은 많았지만 어떤 이런 제도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분들이 얘기가 없지? 굉장히 좀 의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돼 있는 분들은 어떤 법안을 청구하거나 제안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은 정보나 이런 경험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기가 또 어려웠고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공개 그 정책 제안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TV에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제보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한번 화두를 던져서 책임이 있는 분들에게 좀 논의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연예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만나는 프로듀서 분들은 대부분 다 내향적이시고 착하시고 순하세요 네.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죠. 네, 네. 그래서 어디에 나서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보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데 네. 아,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보까지 했는데 지금 여기 프로듀서님 네. 작업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날 제작진이 이 작업실에 와서 취재를 하셨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카메라 쫙 깔아놓고 네. 나는 휴대폰 하나 깔아놓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용기 내서 작업실로까지 불렀는데 근데 통편집을 해. 그냥 피프티피프티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통편집을. 와, 방송국이 이런 일을 해야지 왜 유튜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 그러면 제가 네.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어쨌든 사람들 다 정말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아예 또 화만 내고 있네 또. 저도 내적 분노가 지금 나고 있는데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당시에 네. 분위기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작진들도 피프티 편을 들어야지? 막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이렇게 프로듀서님한테 와서 취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던 게 당일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태프 여러 명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미리 준비했던 질문을 PD분께서 이제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 상당히 분위기는 저는 좋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 주변 스태프분들도 고개도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얘기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분위기 자체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큰 반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솔직히 못 받았었어요. 이런 PD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질문의 이제 종류들이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 이건 네. 추측일 뿐인데 네.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사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이거 PD 잘못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 제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와서 되게 중립성 있는 질문들을 다 하고 가셨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결국에 편집이 끝나고 방송에 나가니까 그런 것들은 다 통편집되고 네. 뭐 정말 이런 프로듀서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건 통편집되고 어디 해외에서 듣도 보도 못한 팬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감성팔이하고 현업에서 10년 이상 일한 프로듀서가 팩트로 막 얘기를 해줬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저도 그 당일날 방송을 보고 나서 좀 굉장히 머리를 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통편집을 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PD분께서도 당일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인터뷰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니다. 다만 취재 자료로서 분명히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육성과 영상이 나오지 않은 그 통편집이 됐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제가 그날 다양한 질문에 있어서 다양한 답변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사안의 핵심적인 뭐 상표권이라든가 그리고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안 됐다는 사실 그게 제일 좀 개탄스럽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PD는 결국에 이런 걸 취재해서 그냥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인 거고 네. 다 만들어도 위에서 자르면 그렇죠. 끝이거든요. 네. 위에서 자르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다 만들어지고 나면 CP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런 거 너무 편파적이야 하면서 다 수정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인터뷰도 다 따가고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나갔다는 건 CP가 중간에서 이거 너무 편파적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 네. 그럼 당연히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위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방송이 됐다고 볼 가능성이 사실은 높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PD랑 작가가 전부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그 스크립트를 보다 보면 자막이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전부 보고 전부 의견을 냈을 거란 말인데 많이 의아합니다. 네, 저는 이거는 PD 잘못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제 뭐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는데 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금 이렇게 완전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하는 거는 PD를 자른대요. 아... 그냥 PD를 자른대요, PD를. 근데 지금 상황을 봐봐요. PD가 무슨 잘못이야. PD는 다 준비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방송이 그렇게 나간 거를 왜 PD를 자르냐고. 일개 PD분이 전부 모든 이야기를 막 편집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정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대중들은 방송계나 연예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PD라고 하면 막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막 절대적인 힘을 갖고 여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아니, 근데 물론 PD님들이 힘이 굉장히 있으신 건 네. 사실입니다. 네. 네, 사실이지만 근데 PD 마음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프로그램을 편파적으로 만들 순 없어요. 그렇죠. PD 한 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죠. 네. 네. 뭐 파일럿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니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KBS PD님, 네. CJENM PD님, TVN PD님들 뭐 다 인터넷에다가 막 불만을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뿅. 그리고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인터뷰 네. 때 네. 어떤 얘기를 하셨나? 사실 너무 소중한 정보인데 네. 그 통편집 했잖아요, 걔네가. 여기서라도 네. 사람들에게 들려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전부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됐던 인터뷰이기 때문에 전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질문을 굉장히 폭넓게 해주셨어요. 전반적인 인물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이들의 평판은 업계에서 어떤가?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는 제가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상표권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제가 제기를 했었고 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쪽 피해를 본 쪽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상표권과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날아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그 연매협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지금 표준계약서가 나온 지한 15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보통 소속사나 아이돌 그 연습생의 관계가 상당히 대등한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네. 비교적 굉장히 좀 대등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어떤 뭐 사장과 소속 직원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좀더 평행한 관계, 그러니까 동료나 팀과 같은 관계다. 개인 사업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소속 연예인들은 전속 계약을 통해서 개개인이 개인 사업자와 같다라는 얘기를 과정 속에서 분명히 똑같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편집이 됐던 것 같고, 또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편집이 돼서 나중에 또뭐 기회가 있다면 어떤 후속 방송 이후에 보면서도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PPTPPT가 기각이 났잖아요. 결국에 어트랙트가 뭐 이겼다, 반쯤 이겼다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렇게 법원에서 너네 기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방송 다시 만들면 그럼 뭐해? 이미 국민들은 다 알았어요. PPTPPT가 잘못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예. 네. 아니 뭐 이제 와서 후속 방송하면 뭐해요? 이미 다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지. 결과 다 나오고 나서 결과 나왔네? 후속 방송 해야지. 그렇죠. 이건 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쟤네. 정말 정말 모르겠습니다. 상표권과 그리고 또 표준 계약서에 대한 문제.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표준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다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 아, 이런 좋은 근본적인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어디 이상한 해외 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와,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다음날 취재했던 PD 분한테도 카톡을 보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래도 나는 내 소신대로 내 길을 가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서는 마무리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디스패치나 이런 데 보도 통해서 나오면서 팩트를 체크하면서부터 제가 진짜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그 애들 음식 버리고 몸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거 다 더기버스에서 했다며요. 전홍준 대표님이 한게 아니야. 그거 자기들이 해놓고 애들한테 가서는 야 니네 대표가 음식도 버리고 니들 다이어트 혹독하게 시켰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큽니다. 아 정말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번 PPT 사태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SBS 다 이해가 안 가요. 다 이거는 윗선 뭐 추측입니다, 여러분. 예, 윗선 예. 여기까지만 하셔야 될 네. 것 같아요. 아니 뭐 고소장이 막 이렇게 예. 아, 그래서 오늘 제 채널에 또 이렇게 나와주신 이유가 있다고, 예, 시청자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더 나오게 된 이유가 제가 요청드린 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K-POP 템퍼링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K-POP 템퍼링 방지법을 좀 제안을 하고자 해서 지금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연매협 본부장님도 그거는 뭐 입법부에서 뭐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해서, 물론 표준계약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을 위해서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서는 분명 입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저는 이 사안을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유출해 가거나 특정 세력이 쌍값에 빼돌리는 이런 행위에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봐요. 이거를 인터뷰에서도 드렸던 얘기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 국가 산업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사법을 개정해서 형사법상 처벌도 분명히 강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러한 템퍼링 시도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사전에 템퍼링 좀 예방하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일어난 다음에 민사고 재판이고 다 해봤자 어쨌든 그 팀은 사라지고 그 제작사의 IP는 이미 사라져서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K-POP 산업에 거의 뭐 붕괴에 가까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여기까지 참여하게 되고, 또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제가 고정 댓글로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청원 저희 링크를 남겨놓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화를 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또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랑 힘 덕분에 저도 이렇게 기사화도 되고 또 많이 읽어주시고 그 에너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말씀드리게 되는 것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도 같아요. 네. 뭐 대기업이랑 매번 같이 일하는 프로듀서나 디렉터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한국에.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중소기업과 그렇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중소기업에 나가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템퍼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아이돌에 도전하는 것들을 점점 줄여가기 시작하면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제일 큰 피해를 보겠죠. 예, 제가 막 화를 내면서 나서는 이유들도 제 주변의 프로듀서님들, 안무가님들, 캐스팅 디렉터님들, 여러 모든 분들이 중소기업이 망하면은 죽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대기업만 살아남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쳐져야 되고, 한미혁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입법부가 함부로 건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겠다, 아니면은 잘못한 놈들을 더 크게 처벌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이거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가처분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이렇게 나와주시고 용기 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번두분될 때마다 저는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그날 인터뷰에 참여하셨지만, 제보를 하셔 참여하셨지만, 통편집당한 분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증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조금만 용기를 더 내시면 충분히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들려주시고 그런 변화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좀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채널 들어와 보면은 제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이메일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보고 또 만나보고 제보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저희 업계가 더 많이 발전하는 그런 게 분명히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지용! 오렌지 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